네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저는 네오테크 정현호 사원이고 막을 내린 줄 알았던 브리핑 영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디스팩과 함께 일본의 츠쿠바 서킷을 다녀왔었습니다. 왜 갔냐? 한국차로 한국인 드라이버 이대준 드라이버가 그 네오테크 제품을 달고 2024 어택 맥시멈 챌린지에 도전한다고 하시니 이건 뭐 따라가지가 않을 수가 없었겠죠. 그 지금 보이는 차량은 그 디스팩의 아반떼 N입니다. 그 모습은 경기차답게 리버리도 돼 있고 뭐 오버핸더에 큼직한 윙도 달려 있고 하니 아 이거 마개조 차다. 예? 마개조 차겠구나 하시겠지만 사실 크게 마개조 되어 있진 않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튜닝돌로만 셋업이 구성된 경기차입니다. 애초에 디스팩에서도 원래 목적은 누구나 쉽게 접하는 튜닝으로 츠쿠바 타이머텍에 도전하는 게 예,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경기 당일날 생각보다 많은 일본 분들이 아엔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현대가 일본에서 접하기에는 또 생소한 브랜드이고 근데 또 그런 브랜드에서 만든 고성능 차가 튜닝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츠쿠바 서킷에 세워져 있으니까 뭐 제가 일본인이라고 해도 그냥 지나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. 뭐 일본 경기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전에 브리핑을 이렇게 트랙 위에서 그리드워크 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 참고로 여기 미국인 보이시죠? 이 미국인이 그 이번 경기 최고 기록을 따왔는데 그 약간 전 세계 경기들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글로벌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. 그 참고로 차는 C6 콜벳 노단강 튜닝카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 경기에 참가한 유일한 한국인 이대준 드라이버입니다. 자랑스럽죠? 아주 멋있어요. 이분은 아실 분은 다 아시는 다니구치 상입니다. 그 은근슬쩍 이렇게 또 아연의 관심을 또 보이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야 간지가 나죠. 예. 보통 츠쿠바 어택에서는 이런 차가 되게 흔하더라고요. 우리나라의 그 태백 서킷처럼 서킷 길이가 짧아서 그 0.000초의 싸움을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저런 과해 보이는 에어로 또한 예, 필수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간지 미쳤죠. 우와. 정말 아쉬운 게 저 경기차들이 1코 진입 전 감속을 하면서 딱 들어오는 모습이 현장에서 보면은 진짜 박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근데 그 카메라가 그 느낌을 다 못 잡았어요. 아 제가 못 잡은 거 아닙니다. 카메라가 못 잡은 겁니다. 예, 아무튼 카메라가 잘못했습니다. 네. 자 본선 시작 전 디스팩 조성구 대표님과 이대준 드라이버님이 서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아마 트랙 공략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겠죠. 아니면은 뭐 저녁 메뉴 고르기 막 이런 거. 예. JDM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패동만 걸어 다녀도 바로 행복사 해버릴 수 있는 광경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. 브리핑 마무리인데 한국 대회 현장 느낌과는 사뭇 다르죠? 일본은 막 뭔가 다 같이 즐기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. 경기는 보통 인랩을 돌고 다음 랩에서 바로 어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. 타이어 온도 유지도 그렇고 브레이크하고 뭐 오일류는 당연하겠죠. 오일류 온도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기압도 확인한다고 하니까 어택 한 방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들을 하고 경기에 임하는지 다들 아시겠죠. 네 차가 이쁘네요. 네 그 다들 저렇게 차를 올려놓고 휠을 빼서 웜으로 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경기 기록은 저희 네오테크 채널 메인 영상에 있으니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